자, 오늘은 레거시 듀얼 푸른 눈의 백룡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덱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차원의 여전사, 이건 그냥 방어 카드로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어 카드. 그 다음에 카이저 시호스. 카이저 시호스는 뭐냐면 이제 이 홀리 플레임과 같이 바로 이제 백룡을 어드밴스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몬스터로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의의 아군 가이바맨, 역시 바로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몬스터이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보르, 요것도 이제 방어카드죠. 방어카드로서 크리보르 한 장 넣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백룡덱이기 때문에 푸른 눈의 백룡 하나 둘 세 장 넣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더, 이건 그냥 뭐지, 공격력이 높은 몬스터 한 장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소생 넣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흔드는 손, 상대 카드 파괴하기 위해서 한 장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매직 암실드, 이것도 이제 방어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방어 카드인데 이 친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대1 교환이 가능합니다. 1대1 교환이라는 것은 매직 암실드 한번 쓰면은 상대 몬스터가 한 장 파괴되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1대1 교환이 가능한 방어 카드로서 이렇게 한 장 넣어봤고요. 근데 많이 넣지 않은 이유는 단점이 이 친구 이제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 상대 필드에 암멘포시 몬스터가 두 장 이상 존재하고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라는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 맞으면 좋은 카드지만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 장 정도 넣어봤고요. 나머지 이제 드레인 실드하고 이타카의 폭풍 역시 방어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스킬은 고레벨 사용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덱 같은 경우에는 백룡을 서치할 수단이 없습니다. 서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스킬로 서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덱에서는 고레벨 몬스터가 백룡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킬 쓰면 무조건 백룡이 드로우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바로 리플레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듀얼은 이제 공룡덱과의 듀얼이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단 한 사람. 간다. 자, 나하고 승부하자. 듀얼. 자, 간다. 내가 할 차례. 카드를 엎어두겠다. 차례를 마치겠어. 간다. 카드를 뽑.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매직암 실드 세타워 엔드. 상대는 썬더 드래곤으로 이제 패를 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백룡이 드로우가 됐기 때문에 카이바맨을 소환해서 바로 특수 소환. 나의 영혼을 이어받은 신보. 이렇게 카이바맨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공격력 3000에 푸른 눈의 백룡을 바로 소환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레거시 듀얼에서 공격력 3000이라는 것은 엄청난 몬스터입니다. 배틀이다. 공격 빵 3000 들어가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좋았어. 내 차례는 끝이. 내 차례야. 소환다. 상대는 융합을 발동. 각오해라. 몬스터를 융합 소환. 상대는 융합을 통해서 이제 썬더 드래곤 두 머리의 썬더 드래곤 융합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역시나 푸른 눈의 백룡이 더 높죠. 푸른 눈의 백룡이 공격력 짱입니다. 레거시 듀얼에서는. 내 차례다. 한 번 더 공격 추가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격력 3000으로 그냥 무지성 돌격. 근데 상대가 이때 크리보드를 발동. 그럼 이제 약간 이제 그 위험사항이 발생하죠. 약간 위험사항이라는 것은 상대가 이제 공격력이 2800이고 제가 수비 표시가 됐기 때문에 수비력이 2500.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상대가 바로 배틀에서 푸른눈의 백룡 공격하려고 했으나 바로 크리보르로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크리보르가 지금 중요한 방어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표시로 바꾸면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또 정의의 아군 카이밤의 이제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바로 폐에서 놀고 있었던 푸른눈의 백룡 바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판 DSOD 블루 아이즈 화이트 드래곤 특수 소환. 하고요. 그럼 두 장이 됐으니까 둘 다 공격 표시라고 공격하면 되겠죠. 근데 또 상대가 크리보르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두 번째 크리보르는 없었을걸요. 그래서 파괴 시켰습니다. 시체를 먹는 용 나오고 상대가 이제 돌격 지령을 통해서 제 몬스터를 파괴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원의 여전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소환하고 배틀 받아라. 블루 아이스 화이트 돌아간다 고객기 호로비노 버스터 스링. 이렇게 첫 번째 듀얼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듀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듀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봤잖아요. 카이바맨 루트. 카이바맨이 있을 때 바로 폐에서 백룡을 특수 소환하는 그런 루트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어드밴스 소환하는 그런 듀얼을 보겠습니다. 상대는 조이였고요. 상대는 근성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네 실력이 얼마나 별볼일 없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카이바, 네 상대가 되주마. 듀얼이다. 간다. 내 차례야. 몬스터 효과 발동. 상대는 썬더 드래곤으로 이제 폐 불리고 있고요. 상대는 퓨전 게이트를 발동. 퓨전 게이트를 통해서 융합 소환 슉슉. 그래서 다시 아까와 같이 두 머리의 썬더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로 저는 일단은 스펠이 이제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세트 엔드. 이때 이제 두 머리의 썬더 드래곤의 공격 그냥 받았습니다. 왜냐면 드레인 실드 있지만 바로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드로세스 고레브를 통해서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백룡 서치했고요. 그 다음에 홀리플레임을 일반 소환. 원래 이렇게 일반 소환하면 끝나지만 레거시 듀얼 특수 스킬 어드밴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통상 소환에 더하여 한 번 더 이제 어드밴스 소환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백룡을 홀리프레임을 릴리스해서 어드밴스 소환합니다. 왜냐면 홀리프레임 같은 경우는 홀리프레임 같은 경우 이제 뭐지? 빛속성 릴리스 할 때 두 장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백룡이 나왔고요. 그럼 바로 공격! 호로비노 버스터 스트림! 근데 상대가 이제 시큐리티 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비 표시가 되죠. 크리보르 대체 카드 시큐리티 볼이 되겠습니다. 상대는 세트하고 배틀! 이번에는 아까 아껴두었던 드레인 실드 사용하면 되겠죠? 라이프도 회복하고 공격도 맞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공격합니다.
이번엔 엑스레이더까지 소환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가 크리보르를 다시 크리보르를 사용해서 막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이제 방어 카드가 있기 때문에 드레인 쉴드 두 번째 사용합니다. 들어. 이거 방어 카드 세트하고 드디어 공격이 통할까? 통하나? 아, 드디어 공격이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엑스레이드로 공격. 마토르데스 이렇게 상대를 이제 데미지를 줬고요. 근데 갑자기 시간의 마술사 효과 발동. 이게 동전 던지기가 상태가 맞았습니다. 갑자기 타임 매직을 통해서 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상황이. 상황 이상하게 됐지만 이제 그냥 홀리 플레임 일반 선에서 공격. 그래서 시간의 마술사 죽였고요. 이게 맞다니 코인토스. 상대는 베이비 드래곤 소환하고 엔드. 근데 이제 죽은 자의 소생을 뽑았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다시 한번 푸른 눈을 소생시킵니다. 소생시켜서 공격하면 끝나겠죠? 마틀 했는데 아까부터 이렇게 세트되어 있던 이 카드가 매직 암 실드였습니다. 그래서 제 몬스터가 뒤지는데 데미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승리하는 그런 듀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너처럼 앞뒤 못 가리는 녀석은 무릎이나 꿇고 있는 게 어울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레거시 듀얼 백룡덱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레거시 듀얼에서 백룡덱 같은 경우는 레거시 듀얼 덱 중에서 가장 파워덱이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이제 공격력이 높은 3000의 공격력, 3000의 공격력 거의 뭐 대적할 자가 없거든요. 공격력 순으로 보면은 3000이 짱이에요. 이거는 소환하기 엄청 어렵기 때문에 공격력 짱인 가장 높은 3000짜리 푸른 눈의 백룡으로 그냥 전투파기 시켜버리는 그런 파워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오늘 덱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덱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